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데라의 우상 숭배의 영성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목 나누려고 합니다.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저기 2절에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데라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오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니까 그들이 아끼는 금을 내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라 그렇게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옛날같이 뭐 그런 그 보이는 그런 금붙이나 뭐는 목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상까지도 교묘하게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상이 없이 시작합니다. 우상이 아니라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다르게 되면 우상, 보이는 우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이 아닌 그 말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이제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우상은 이 땅에 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완전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뭐라 합니까? 아침 인사를 보켈 토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아침이다. 굿 이브닝은 라일락 토브. 좋은 저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면 이게 완전한 저녁이다. 좋은 저녁이 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이란 말도 뭡니까? 보켈 토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침이다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다이색해 보면 이 말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아침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보기에 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와서 꿉니다. 그래서 하와가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류들은 계속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게 되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불완전하게 지은 것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소위 말해서
사탄을 선택할 수 있는 그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했다 이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보기에 외로웠다 했는데 그 외로움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이 그런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자기보다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을 죽이던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리던 그 마음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단이 뒤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그냥 내버려 뒀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임무를 줬어요. 각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임무를 주고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 여러분 그 능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자유의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영역입니다. 그 신적인 영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보다 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설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인간과의 교제를 하려고 인간과의 교제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인간의 그 군중 심리 예. 고독하더라도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잔치를 하려는 그 인간의 그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를 최초로 이용한 사람이 이 니므롯이고 그 결과가 바벨탑이고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오히려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지구상에 흩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노아 이후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또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었던 역사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그 죽으면서 유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과 함께 성막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모세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나를 섬긴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마다 교회와 오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상 숭배 역사입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선지자의 책망으로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 대부분의 시간을 이방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그만 예배 드리라. 그런 가증스러운 예배 내가 받지 않는다. 예물에 내가 배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책 없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이 패턴의 그 우상 숭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데라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오늘 주보에 섰는데 데라가 우상을 이제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설에 의하면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기도 하였고 우상을 팔기도 했답니다. 하루는 데라가 할 일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기며 우상을 팔도록 했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떠나 있는 동안에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큰 우상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우상을 그 큰 우상 그 주변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그 우사적이 작은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그 소행을 보고 화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모든 우상을 부수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한 것은 제가 아니라 망치 앞에 있는 그 큰 우상이 시킨 것입니다. 우상을 시켜서 우상이 아브라함을 시켜서 그 다른 우상을 부쉈다 그러니까 데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것은 우상일 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우상이 네한테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왜 우리가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데라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혹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약속하신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예수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모세와 시편과 예언자들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사하고 자기 자식들조차도 잘 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 구세주가 와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누굴 통해서 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세주가 오셨는데 이 구세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 구세주는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뚱딴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세주는 당시에 그 주류급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충돌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의 국회죠. 국회의원들이 이 말썽장이 이 구세주라는 자칭 구세주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저는 요한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상과 사귀지 말고 말씀과 사귀어라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로 그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죠. 요한 1서 맨 첫 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로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똑같이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과 교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 평화를 누리는데 뭘로 누리느냐? 말씀으로 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서로 통해야 되는 게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의 도구가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부간에 돈이 있다고 살아갑니까? 뭡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왜 연애가 되는지 아십니까? 연애가 왜 되냐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연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은 인간의 사랑의 감정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하고 좀 다른 사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미련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은데 저는 만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에게 기준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 여러분 세상은
우상숭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우상숭배 길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주 타로 이런 데 가보면요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소통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장 3절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절 마지막 장 2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18절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속히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속히 온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친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영을 뒤트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인데 그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봤던 그 만나를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만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고 낙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희가 모여서 죽으나 사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심히 적음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요한이 경험했던 그 말씀, 그 말씀과의 그 사귐, 여러분 그 사귐이 되니까 우리 교인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끼리 깊은 사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적인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이 사귐 때문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오더라도 사탄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이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이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지난주에 보십시오.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한순간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요한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